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출조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낚시 용품, 기타 뭐 릴이라든가 신발, 낚시 조끼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낚시 정리하고 나서 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비린내가 나지 않게 새우 크릴 냄새가 나지 않게 정리를 했는데요. 신발은 염분기가 묻기 때문에 빨지 않으면 이렇게 염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로 묻힐 필요는 없고 이런 건 가끔가다 빨아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깔창을 두 개 까는데 그 위에 있는 깔창이 뭐 냄새가 안 나는 이런 깔창들이 요즘 개발됐더라고요. 이런 깔면 전혀 냄새가 안 나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쓴 지가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션도 있지만 이 낚시화가 아무래도 냄새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깔창을 까면 냄새가 안 나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낚시 가방 넣는 곳에 보관해서 넣고요. 입바꿈 같은 경우는 한 곳에다 같이 넣습니다. 거치대, 크릴 커터기, 밑바통, 그리고 미끼통, 바데, 프레스보드, 그래서 정리를 해두고요. 여기 요것도 같이 넣을까요? 두레박도 담아서. 지난번에는 밑밥을 좀 많이 뿌리는 볼륨대라 하나를 더 썼거든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살림통, 물고기 살리고 기타, 낚시 용품이라는 살림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넣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들어와보시면 어제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끝나고 나서 촬영은 안 했는데요. 지금처럼 염분 중화제를 뿌려놓은 릴과 스풀 또는 흔채를 이렇게 두 개 수건을 준비하시면 좋아요. 하나는 오염물을 닦는 수건, 하나는 기름, 왁싱이나 할 적에 기름때가 묻는 거. 그럼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프 손질하는 거를. 염분 중화제는 충분히 뿌려놨기 때문에 그 낚싯대 왁스, 시중에 파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왁스를 초리대 부분에 충분히 적셔주시고요. 이 가이드 빈 부분에 적셔주시고 난 다음에 끝에부터 1번대 닦으시고 이 왁싱 부분이 계속 묻을 수 있게 닦으셔 난 다음에 낚싯대 피실 필요 없이 다시 접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피면서 2번대입니다. 또 접어두고요. 이 왁스 묻은 거를 가이드링에 묻혀주면서 가급적이면요, 낚싯대 손질은 그날 염분 중에 뿌려놓고 당일날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바트대 있는 부분에 보면 물고기 비닐이라든가 뭐 밑밥, 밥 찌꺼기라든가 묻어있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뿌려서 깨끗하게 닦아서 왁스를 입혀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주시고 가이드 링을 뽑으실 때 주의하실 게 간혹 가다 이 가이드 링 안에 구멍에 잘 못 넣고요. 그 뒤에 있는 쪽에 꼽아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빼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낚시하실 적에 출조해서 마음 급하게 막 낚싯대를 펴려고 하는데 이렇게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이 밑에 이렇게 꼽아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좀 유의하셔가지고 반드시 가이드링에 딱 꼽히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고, 낚시 필 때도 잘못 뜯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어제는 낚싯대를 한 대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릴 받을 때에 상처가 있지 않게, 손상이 되지 않게 이렇게 집에 보관하시고요. 어제 뜰채도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뜰채도 그 기름 묻었던 그 수건에다가 한번 낚싯대 주시고 뽑으면서 보면 이렇게 습기가 남아 있거든요. 닦아 보시면 재밌고, 특히 이 뜰채 같은 경우는 항상 바닷물에 담기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돗물은 염소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마른 수건을 어느 정도 닦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보관해 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뜰채도 집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깔끔하게 보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릴은 염분정화제를 충분히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중화제에 남은 소금기를 확실하게 닦아내시고, 릴 구리스는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뿌리는 데는 여기 라인 롤러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돌려가지고 기름이 먹게 해주시고요. 제껴서 베일 쪽 안에 여기 오일 구멍 여기 그 안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세게 이렇게 박아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닦아줍니다. 불순물은 많지는 않는데 그냥 기름 코팅도 할 겸 닦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름이 잘 먹었는지 이렇게 울프스 한번 돌려보시고, 잘 먹었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베일 부분인데, 베일은 기름이 잘 들어가도록 자꾸 이렇게 꺾어주시는 게 좋아요. 베일을 나중에 상급자가 되시면 베일을 열고 낚시를 하시기 때문에 베일을 충분히 기름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베일을 제껴놓은 상태에서 요 사이 불순물이 제일 많이 끼거든요. 요 사이 이렇게 닦아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어서 깨끗하게, 그 다음에 전체를 체결하시고요. 원줄은 교체 시기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잘 관리하면 한 4, 5번 정도 출조해도 가능하고요. 다만 원줄이 굵은 줄은, 그러니까 2호 이상, 1.75 이상은 좀 오래 쓸 수 있는데, 저처럼 원줄을 뭐 1.55를 주로 쓰는 사람은 그래도 한 4, 5번 정도 출조, 아니면 뭐 참돔을 우연찮게 걸었다거나 부실이가 재수 없이 걸리면 원줄이 다 상하거든요. 또는 뭐 기스가 나는 경우도 있죠. 원줄이 중간에 여에 쓸렸거나 하면 반드시 끊어내줘야 되고요. 최소한에 지금 보시면 여러 번 사용해서 지금 최소한보다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 한 번 정도 더 쓰고 요거는 갈아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름 수건으로 한번 코팅하시고 난 다음에는 돌리시고 기름이 튀면 닦아주시고, 브레이크릴로 돌리시다 보면 기름을 많이 충분히 칠하면 빠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름을 항상 칠할 필요 없다 하는데, 저의 경우는 기름을 이렇게 항상 어느 정도 칠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관을 해야 다음에 돌렸을 적에 일이 훨씬 더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출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반드시 기름칠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끼 쪽으로는
출조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그 현재 조끼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촬영을 하려고 최종 점검은 안 했는데요. 그 시계 정도는 염분이 들어가면 시계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건 세척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 선글라스, 형광 선글라스 그리고 팩 세트도 지금 보시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이렇게 녹이 슬어요. 그래서 목 쓰는 부분을 염분 중화제로 좀 이렇게 칠해주면 오래 가거든요. 다음날 출조 가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한 뭐 일주일, 한 달 후에나 간다 하면 녹 쓰는 부분들, 아무리 플라스틱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녹 쓰는 부분들 이렇게 염분 중화제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제 사용했던 찌들을 반드시,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찌를 빼셔가지고 이렇게 염분중화제로 안에 있는 이 튜브 자체를 이렇게 염분을 빼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좋은 찌라도요, 명품 찌라도 녹이 쓰거든요. 녹이 쓰면 아무래도 줄 빠짐이나 기타 찌의 성능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에다 바짝 대면 반대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염분중화제를 넣어주고, 사용했던 조수기 찌가 어제는 좀 많이 사용했네요.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려고. 사용했던 조수기를 저 같은 경우는 요 앞에다가 대부분 다 이렇게 보관하거든요. 납이나 어제 하루에 사용한 납과 조수기입니다. 이 방법 조류에 따라서 또는 그날의 컨디션, 바람이 나는 여건에 따라서 많은 조수기를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조수기나 기타 납들을 가로 소품통에 바로 이렇게 넣어버리시면 얘가 다 금방 녹이 씁니다. 염분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뿌려주셨다가 마른 다음에 소품통에 넣어서 딱 보관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사용하신 바늘, 바늘을 저 같은 경우는 소품통에다 일단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뭐 재사용까지는 힘들고요. 녹이 묻었으니까 모아 놨다가 그 바다나 이런 데다가 꼭 버리지 마시고요. 제발 귀찮더라도 모아 놨다가 버리거나, 저는 뭐 낚시 체험하는 피싱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전혀 상관없거든요. 이 내항에 살 적에는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낚시가 다 그래도 고급 바늘이니까 그냥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사용하신 거는 이렇게 모아놨다가 염분중화제 한번 뿌려주고 쓰시면 또 멀쩡하거든요. 줄 끊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염분중화제 다 뿌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마르면 이렇게 수건으로 염분중화제 있는 거를 싹 닦아서, 다시 한번 싹 닦아서 찌는 찌통에, 조수기는 다시 끼세트에 부족한 부분 다시 세팅하시고, 조수기는 또 조수기 통에다가 이렇게 세팅해서 다음 출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즐겁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재원의 피싱 스토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낚시 부분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웃도어, 그러니까 기능성 의료 전용 세제로 여기다 물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푸신 다음에 가장 오염이 심한 부분을 먼저 좀 담가주고요. 좀 비벼줍니다. 그리고 제 거 낚시복처럼 이렇게 흰색이 들어갔을 쪽에는 오염이 된 상태에서 흰색을 하면 이 옷 자체가 오염이, 흰색이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만 좀 이해하시고, 지금은 뭐 그렇게 더럽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기능성 의료는 많이 안 빠지는 게 좋거든요. 낚시복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저분하게 때가 지어 있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자주 빨리 하지 마시고 더러워질 때는 그때만 하시고, 물티슈로 오염된 부분을 이렇게 닦고 가끔가다 한 번씩, 너무 지저분할 때, 오염이 심하게 됐을 때 그때만 빠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